지하는 어떤 곳일까요? 지하가 있단 말이에요? 한옥에 지하가 있어요? 네. 아니 한옥에 지하가 어떻게 있어? 어머! 야 우리 딴집 온 것 같아 갑자기. 너무 갑자기 한국에서 유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. 그냥 한옥에서 프랑스 어느 가정으로 들어온 그릇부터 이거부터 조명부터 조명. 이 조명은 아니면 사신 거예요? 뭐? 아 저희가 아파트에 있을 때 식탁 위에 있던 조명이었어요. 식탁등? 네네 식탁등이었는데 식탁등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예뻐요. 완전 정말 예쁘다. 어머 가만 있어. 여기는 뭐야? 이거 무슨 곳이야? 여기는 한옥이 아닌데? 여기 뭐예요? 여기 딴 집 아니에요? 와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 뭐예요? 어머 이거 뭐야? 이 집의 2세 공간, 바로 지하실입니다. 마치 유럽 어느 가정집에 온 것 같은 느낌. 이국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이곳은 남편의 손길 아래 탄생했다고 하는데요. 한옥만 있으면 또 이렇게 현대적인 공간이 그리울 수 있고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지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옥을 지으면서 이제 아파트에서 우리가 늘 익숙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 부분들을 모두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또 아파트에서 살던 어떤 그런 또 생활의 느낌, 느낌을 예, 그대로 또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. 한옥에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. 그러니까 완전히 위아래는 다른 집. 완전히 현대적인 공간. 어머, 근데 여기. 이거 아까 전에 그거구나. 예. 여기. 여기. 그 지하에서도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햇빛도 쫙 들어오겠죠. 채광도. 채광. 그래서 제가 이제 채광도 되면서 색깔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네. 결국은 이 지하의 유리로. 중앙의 유리로 처리를 함으로 해가지고. 아니 어느 집이 지하에서 1층을 올려다 볼 수 있고 그럼요. 어느 집이 지하에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채광뿐만 아니라 손님이 여자분이면. 아. 뭐야? 알고 보니까 이상한 남자네. 아니 이 댁은 치마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. 아니 예.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. 아, 정말? 예. 특히 남자들. 남자들이란. 이 집에서 바지는 필수? 잊지 마세요.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저쪽에 저 오브제가 소반이에요. 소반을 한 다섯 개를 이렇게 벽면에 걸어놓으셨는데 작품이네. 손님들이 오면은